2017년 10월 9일에 방영된 행복난민이라는 프로그램에 심상정 의원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 도중 덴마크 시민들이 심상정을 알아보고 악수를 청하며 사진 찍는 것을 부탁하는 등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본 시청자들은 조작을 해도 너무 정도가 심한 거 아니냐며 비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지만 심상정 의원은 당시 한국에서조차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정의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정의당은 의석 점유율이 2%도 안 되는 정당이고 해외에서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유럽 시민들이 심상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대문 시장에 나타난 네덜란드 국회의원을 알아보고 악수를 청하며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것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라고 하면 해변 휴양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이런저런 기사나 정보를 찾아보는 게 취미인 덴마크 사람 한 명이 심상정을 알아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한 컷 정도 나온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프로그램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TVN에서는 정식적으로 조작방송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조작방송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2013년에는 더 황당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식 나눔 콘서트 I Love In이라는 프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과 동남아인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백인이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안 되는 영어를 손짓, 발짓까지 해주면서 길을 안내해주는 반면 동남아인이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성의 없이 대답을 하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 방송은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사람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인상을 준 건 동남아인으로 출연한 소모뚜 씨의 폭력성 글 때문이었습니다. 소모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섭외 과정부터 제작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알아보려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영어 울렁증에 관련된 실험이라고 하면서 섭외를 한 것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80% 이상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는데 방송에서는 20%의 사람들에 대한 영상만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이슈화되자 제작진은 섭외 문자만 공개하면서 소모뚜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했지만 제작진의 이러한 모습에 이성의 끈을 놓은 소모뚜 씨는 문자 전문을 공개하면서 재반박을 해버립니다. 2009년 10월 25일에 방영된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중종국이 엄청 큰 참돔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이라도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바닥만한 물고기도 힘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중종국이 잡은 참돔은 마치 수산시장에서 3일 정도 숙면을 취하다 온 것처럼 노곤노곤한 상태입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주작이 아니냐고 해당 게시판에 글을 엄청 올렸고 제작진은 주작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길을 삭제해버립니다. 이에 네티즌 수사대 출동하게 되었고 해당 방송보다 4일 먼저 작성된 한 블로그 글에서 잠수부들이 김종국 낚시대에 참돔을 끼워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찾아냅니다. 이 정도의 증언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